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 한우 체크살이 들어갔어요. 진짜 맛있겠죠? 만드는 영상은 여기 뒤에 있어요. 오늘의 주 재료죠. 한우 체크등심 230 몇 그램인데 21,420원이에요 와, 진짜 비싸요. 한우 체크십니다. 영상 보니까 그냥 숭덩숭덩 썰더라고요. 숭덩숭덩 이렇게 썰어놓고, 다음 달군 팬에 고기를 볶아줍니다. 약간 핏기가 있을 정도로 볶더라고요. 겉면만 좀 볶고 약간 미디움 정도로 볶더라고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진짜 막 바쁘게 막 대충대충 막 만들잖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라면 두 개 준비했거든요. 짜파게티하고 너구리는 앵그리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너구리 넣고 다시마도 넣고 바쁘다 볶아. 면도 넣고 브레이크 넣고 고기는 이제 덜 끌게요. 고기 하나만 집어 먹어볼까? 오, 대박. 면은 이렇게 풀어줄 때, 원래는 면이 한 80% 익으면은 물 버리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촬영을 하면서 이제 세팅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촬영할 때 한 70% 익을 때 불을 꺼버려요. 왜냐면은 촬영 세팅하면서 또 면이 퍼지기 때문에. 다시마 조금 있다 건지고 이제 물을 거의 다 버릴 거예요. 짜장 스프 다 넣고, 너구리 스프는 다 넣지 말고 한 3분의 1을? 짠 거 싫어하시는 분은 절반만 넣으세요. 키고 섞어주세요. 볶음류는 면이 풀어질 때 불을 끄고 스프를 넣거든요. 다시마 빼고, 근데 이제 우리 채끝이 들어가고 육즙도 탈탈 터지고 여기서 살짝 졸여주면 됩니다. 네, 국물이 거의 없어졌어. 빨리 먹을까? 기생충 짜파구리 완성! 빨리 먹어볼게요. 짜파구리를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대박이에요, 진짜. 엄마가 한 입 궁금하다 해서 한 젓가락 주고 나머지 갖고 왔는데, 하, 네 봉지 끓일 거. 벌써 다 먹었어.
맛있어. 미쳤어. 젓갈살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라면에 먹으니까 더 맛있어.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이 한 끼 뚝딱 했습니다. 진짜 짜파구리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엄청 오래전에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있었고, 영화 때문에라서 그런지도 맛있었고, 그 다음에 비싼 한우 체크살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제 돈 주고 사먹지도 못하는 한우 체크살을 이렇게 촬영 때문에 사먹었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제 돈 주고 이렇게 한우 체크살을 사먹겠어요? 촬영 아닙니다. 맛있게 오늘도 한 끼 뚝딱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